Let's play house.저는 패션 디자이너 곽현주입니다. 항상 지금에서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계속 해외 전시와 해외 쇼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. 제 인생에서 패션이란 저의 인생이라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계속 다른 일을 꿈꾼 적이 없고 이것만 꿈을 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약간 일 중독에 가까운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꿈꿨던 일이고 다 힘들어도 그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되게 약간 우등생 스타일이에요. 생긴 거와 다르지. 한국적인 작품으로는 제가 우리나라 한지를 가지고 한지 패션쇼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한국적이면서도 또 드레스 같기도 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봤고요. 김연아 씨 아이스쇼에서도 한국적인 느낌의 페인팅을 현대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고, 그러니까 많은 스타분들과 함께 그 한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. 이쪽은 이제 저희 컬렉션 제품들이 많아서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저의 컬렉션 옷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해외든 국내든, 그리고 또 스타일 사진을 갖고 오기도 하고요. 이런 옷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. 아, 목이 칼칼하네. 홍삼 먹고 자야겠네. 뉴욕에서 이제 꽃가가 미국 쪽으로 되게 진출하고 싶어 했고, 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패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엮으면 저도 어떤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같이 표현을 해봤어요. 한국 문화에 대해서 뉴욕에서 굉장히 무드가 형성됐다고 해야 될까요? 한국 디자이너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리고 그 천석 자리가 그렇게 꽉 차기 힘들대요. 근데 그 당시에 패션 관계자들, 뉴욕 현지에서 굉장히 지명도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자부심도 많이 느꼈고,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So what do you think of your first collection show in a Lincoln Center Fashion Week? 일단 저의 첫 해외 컬렉션이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.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. 지금 이제 리허설 전에 이제 메이크업 하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메이크업 다 되면 이제 무대 변형하고 이제 리허설 할 예정이에요. 얘들아, 니가 빨리 갔다 와. 지금 바쁜, 그러니까 몸은 바쁜데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. 일단은 곽현주란 디자이너가 서커스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되게 파워풀하면서 드라마틱한 느낌을 제 나름대로 색깔로 표현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저의 나라와 저의 곽현주란 디자이너가 많이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컬렉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젊은 세대가 느낄 수 있는 한국의 감성을 입혀줘서 그 옷이 콘텐츠가 돼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문화는 이렇구나라는
것들을 계속 작업하고 싶고요.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무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한 산업으로 정말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발전하기를 바라요. 세계적인 파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게 맞나 몰라. 감사합니다.